2024년 갑진년 네. 50세 을묘생 총운세입니다. 바쁘구만. 많이 뛰드내야 돼. 영어 폭이, 일 폭이 넓어, 동선이. 여기저기 막 뛰다니다 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뭔가가 돼 있어. 많이 뛰다내야 되는 거예요. 이분들은 그 일에 그 순서가 있잖아요. 1, 2, 3, 4, 5, 6 이렇게 있잖아. 뒤죽박죽해도 괜찮아. 뛰다내야 돼. 사물을 보잖아. 그럼 얼렁얼렁 집어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영업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시네요. 만약에 이렇게 그 이거를 내가 제품을 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빚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여기저기 뛰다내야지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. 몸에 담아서. 그래서 사물을 되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국내든 해외든 가서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불펜이야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펜이면 이걸 불펜 잘 나오게 해야 되잖아. 돈 벌으려면 빨리 달아야 될 거 아니야. 속이 좋으면서. 그지? 근데 이 질이 너무 이게 길게 놔두면 이게 안, 평생 써도 안 없어질 거 아니야, 이게. 그럼 돈 못 벌어. 질은 좋게 하면서, 품질은 좋게 하면서, 얼른 다, 이게 소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거 좀 하셔야 돼. 이 눈이 360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. 그러시고, 내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. 이 젊은 나이에도 사업하시는 분도 많잖아. 또 특히 음식. 음식점 하루가 멀다고 바뀌어요. 해에 따라가, 음식 문화가. 진짜로 이제 보도 못한 것들은 이제 막 이게 신세계예요. 그런데 이런 음식도 사람이 먹으니까 만들어낼 거 아니야. 근데 내 몸은 쉽게 망가진다는 거야. 양보다 질로다 해서 승부를 걸어서 건강이 좋은 거로다가 좀 자꾸 변화를 주셔서 만들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, 음식의 문화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를 모르잖아. 그런데 맛있는 것도 또 때로는 많아요. 그래서 우리 저기 이게 그 음식 하시는 분들, 또 사업하시는 분들, 영업하시는 분들로다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점차가 나가는데,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과감히 쓰레기통에다 넣고 다시 조전을 해서 하셨으면 좋지. 요즘에 카페도 한물 조금 죽었어. 지금 보면. 안 그래요? 그런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, 음식과 또 그다음에 뭐 같이 어우러지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아까 1인 3인 샵이라 그러잖아. 그런 거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거를 쓰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아. 제 생각에는. 모르면 물어보러 오셔. 가르쳐줄게. 그러면 내 사주에 맞는 게 있잖아.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. 거기에서 남들이 안 하던 거잖아. 새로운 거를 갖다 또 전파를 쭉 할 수 있는 거. 내가 오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렇게 하셔서 가셔도 망하진 않을 것 같소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, 이제 그 50대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. 새 마음으로다가 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. 왜 많어? 운동도 시작한다고 가보면은 꽉 차. 1월 달에는. 근데 한 보름 지나면 쑥 빠져나가. 작심삼일 하지 말고 내가 평생 여생을 이거를 해서 승부를 건다 생각을 하시고, 처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한다 생각을 하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또 도전을 한번 해보셔서 가셨으면 좋겠다. 이런 점사를 좀 주고 싶어요. 이건 점사보다도 이제 총괄을 봐야 드리는 거잖아.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, 또 해외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. 해외 많이. 이분들은 가서 50대 초반 여자분들은 1, 2, 3월에는 조금 조심스러워. 해외 가서 또 물가 조심해라 그랬는데, 아무래도 따뜻한 나라겠지요. 그렇지? 물가라면 좀 조심해라 그러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찜찜하잖아. 어디 가려고 나설 때. 그러면 그게 분명히 뭔가가 이게 촉을 주는 거거든요. 좀 천천히 또 좌우 살피고, 내가 혹시 뭘 빠뜨린 건 없나, 뭐 미흡한 게 없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부분에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넣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마음으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여서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거에서 멀리 내다보시고, 세월은 또 짧아요. 길기도 하지만.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성취감이 짧은 시간에 얼른 들어야 돼. 길게 가면은 전부 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지? 수익이 나게끔 얼른 해서 엔도핀이 같이 돌아서 한 해가 돈 버는 한 해로 지정을 해놓고, 상반기에는 준비를 했으면 하반기에는 내 저금통의 금고에 돈이
좀 들어왔으면 좋겠는 한 해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50세에 접어드신 그 남녀 분들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. 영업적으로나 뭐를 이렇게 했을 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꼭지점에서 내가 우뚝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정은 힘들겠지. 물론 쉬운 게 어딨어요. 공짜도 없어요. 그런데 분명한 거는 결과물은 있다 소리예요. 열심히 사는데 안 도와주진 않아요. 내 잠잘 거 다 자고 만세 부르고 하품하면 안 되셔.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셔갖고 훌륭한 분들이 돼서 또 셰프가 되든 뭐 오너가 되든 아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잘 됐어요. 이런 내용이 저 아니더라도 지인들한테 이렇게 번식이 됐으면 좋겠어요.